오시니까 제가 이제 말을 했어요. 우리 아내가 너무 싫어한다. 엄마 전화하고 오시라. 그랬더니 전화는 해요. 현관 앞에서. 현관 앞에서. 야, 너 전화하라 해서 전화했다? 그치 엄마한테. 들어간다? 이게 전화하는 거야. 해도 우리 엄마가 좀 너무하죠. 아니 근데 두 분 얘기 들었을 때 좀 심각하지 않아요? 이게 왜냐면 불시에 찾아오는 시어머니. 와 그건 정말 기가 막히게 스트레스죠. 아까 말씀대로 정말 탈모가 왔었어요. 저도. 그래서 됐어요. 저도. 그래서 저는 저희 아들이 결혼해서 지금 5년째 살고 있는데 이제 이사한 지가 5년 됐는데 한 번, 두 번 가봤나 봐요. 안 가요. 안 가는구나. 안 가요. 잘. 아, 갈 일이. 네, 제가 맨날 그래요. 우린 따로 국밥이다. 따로 또 말아먹고 싶을 땐 말아먹고. 우린 늘 이게 가장 좋은 것 같아요. 굳이 막 일부러라도 갈라 그러고 막 이런 건 안 하시는구나. 근데 네. 선생님 지금 문제가 뭐냐면 정태 씨가 지금 어머님이 이제 꽃게탕을 끓여주셨는데 꽃게는 다 정태 씨를 주고 아내한테 무만 줬어. 그건 너무 귀여워요. 아내한테 무만 줬어. 너무 안 되는 거야. 그건 미운 거야. 이런 말을 할 수 없어. 이제 우리 아내 입장에서는 꽃게탕 아예 안 먹어요. 안 먹어. 막 생각난다고. 맞아요. 아니 근데 맞아. 어쨌든 지금 잘 살고 있잖아요. 그 중재를 해서 잘 넘어가야 되잖아요. 고부간의 갈등. 그렇지. 어떤 방법으로 잘 넘어가요? 아 이거는 진짜 가만히 있나? 어려운 건데요. 가만히 있나? 이거는 뭐 선배님들한테 물어봐도 이게 답이 없어요. 그 중간에서 진짜 힘든데 오늘 제가 술을 많이 먹었어요. 아내랑 좀 싸웠는데 술 기운에 좀 심하게 했더니 아내가 막 싫어할 때 엄마가 탁 와갖고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. 그렇죠. 아내 편을 드는 거예요. 그렇죠. 너 남편이 그림을 쓰냐? 그렇지, 그런 경우가 있지. 나쁜 놈 새끼. 그거 아내가 어머니 왜 너무해요? 하면서 둘이 진짜 그게 한 일주일 가요. 내가 난동을 피우며. 내가 난동을 피우며. 엄마와 아내의 우정이 야, 진짜로 돈독해지고 그 차라리 나는 나쁜 놈이 되더라도 네. 그게 나 와, 쟤는 진짜 내가 남편이어도 너무 싫다. 와, 이게 구두가 희한하네. 삼국지도 아니고 네. 여긴 동맹이 되는데 여긴 동맹 할 때가 네. 없고 아들이 이제 나쁜 놈이 되고 근데 이제 제가 술 버릇이 좀 안 좋아지도록 계속 그렇게 네, 그건 좀 부작용이 있어요. 부작용. 아니 그럼 우리